영남 지역 스님들이 모이던 또 다른 도박장이 있었다고 합니다. 경북 영천 은혜사. 신라시대 창건된 천년 고찰이자 조계종 십교구 본사입니다. 은혜사 인근의 한 모텔입니다. 이곳이 영남 지역 큰 스님들의 도박장이라고 합니다. 지금 완전 리모델링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어서 리모델링 해가지고 싹 변모가 됩니다. 특히 지금 저 진주 교도소에 가서 사는 거 사는 사람 재경 스님이요? 재경 스님 같은 사람이 얘는 무조건 필수적으로 오지. 얘 조돈명이하고 재경이하고 최고 가까우니까 얘 최고 실세 조돈명이하고 은혜사에. 불국사 종상, 은혜사 돈명 스님, 표충사 재경 스님, 그리고 장주 스님 등이 주요 멤버였다고 합니다. 은혜사 앞 도박장의 주역으로 지목된 돈명 스님을 찾아갔습니다. 안녕하세요. 예. 성보 박물관장을 맡고 있는 돈명 스님은 은혜사의 큰 어른입니다. 스님은 도박 혐의를 부인했습니다. 안다고? 자승이 안다고? 또 저 불국사 종상이 안다고? 그래갖고 한패라고 그때 이제 왜 그렇게 한패가 되느냐면 자승이 초대 원장 만들 때 이 그 16국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전부 중심이 돼서 원장을 만드는 거예요. 그게. 16국사? 네. 16명이라고. 그래서 아니 누구나 저 해외 놀러가서 카지노 있으면 들어가서 한번 이렇게 기대 한번 땡기면 호기심에 땡기보는 것은 있을 수 있는 거 아니냐. 전국 각지에 큰 스님들이 모이는 도박장도 있다고 합니다. 서울 강남의 은정빌딩. 조계종 전 총무원장 자승 스님이 이사장인 은정불교문화진흥원 소유의 건물입니다. 이 건물 6층에서 도박을 했다고 합니다. 이름은 은정장학진흥재단인데 사실상 도박장이죠. 도박하우스죠. 그러면 그 도박판이 열릴 때마다 자승 스님이 계셨겠네요, 저기. 아니, 그렇죠. 도박할 때마다 있었는 거죠. 자승이 없는데 그거 어떻게 모입니까? 자승이 없는 데는 우리끼리는 안 모여요. 자승 총무원장 시절인 2012년. 백양사 인근의 한 호텔에서 도박판이 벌어졌습니다. 스님들이 술과 담배를 든 채 포커를 치는 영상이 공개돼 큰 파장이 일었습니다. 당시 자승 총무원장은 참회문을 발표하고 100일 동안 108배 참회를 했습니다. 그런데 그 즈음에도 은정빌딩 자승 스님의 도박장은 운영되었다고 합니다. 은정빌딩 도박장은 어떻게 생겼을까? 장주 스님이 도박장 내부 약도를 그렸습니다. 출구에서 그 칸이 막혀 있는데 다시 또 문을 하나 열게 됩니다. 문을 하나 열게 되면은 이 하우스장 이거 저 그리저는 저 수반이 나와요. 예. 자승 스님은 돈을 잃은 스님들에게 도박 미천을 구워줬다고 합니다. 금고에는 현금이 쌓여 있었다고 합니다. 크기가 어느 정도 되나요? 크기가 아마 내 이렇게 연고 올 거예요. 가슴 땅같이 클 거예요. 이렇게. 거기에 예, 지금 한 70% 정도가 70%가 돈이 꽉 찼어요. 그러면 그 자승 스님께서 그 금고를 열 때는 이런 포카판에서 돈이 부족했을 때 스님들이 좀 돈 좀 꺼다오. 그렇죠. 그런데 나는 1,000만 원이라니까요. 1,000만 원 내가 빌렸어 거기서. 도박장을 운영했다는 주장이 사실일까? 취재를 요청했지만 자승 스님은 끝내 응답하지 않았습니다.